자, 저희는 숙소에서 나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몇 시간을 운전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우선은 한 세 군데를 돌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재를 잡는데 또 진짜 독특한 가재가 있대요. 그거 잠깐 잡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식충식물 군락지에 가서 이제 자연에 있는 식충식물을 볼 거고, 열대어 송사리목 3대장인 이제 구피가 있고, 두 번째로 뭐 플래티가 있고, 세 번째로 몰리가 있는데, 미국에서 토종 야생 몰리가 사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한 방에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바로 한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채집대로 이동하는데 우선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와, 드디어 도착했는데 여기 보시면 근데 물가가 있거든요. 성우 씨, 이렇게 멀리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가 있길래? 여기에는 초희귀종이 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브루님을 모셔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초희귀종?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와, 근데 분위기는 진짜 기가 막혀요. 수심이 이렇게 깊진 않거든요. 오,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네요, 그냥 여기서. 네. 어디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과연 나올지. 첫 번째 뜰채질에는 안 나온 느낌. 진짜 간단하게 채집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냥 뜰채로 뜨고 그냥 퍼내고. 물이 지금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고기가 이렇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작은 생물이죠? 찾았다! 찾았어요? 오! 오늘 제가 저희가 찾던 생물입니다. 우와. 이게 거의 성체 사이즈거든요? 에? 이게 어떻게 생체예요? 이것이 바로 우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종이라는 캠벌루스 디미투스라는 가재입니다.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럼 갓 태어난 건 또 얼마나 작은 거야? 잠깐 했는데 여러 마리가 잡혔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이 가재인가 뭔가 할 수도 있지만 가재 확실하고 미국에서 최고로 작은 가재라고 하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독특한 종들도 살펴하기 좋아할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얘네한테는 먹을 게 낙엽만 있어도 잘 사니까. 주식이 낙엽이에요. 잡았어. 같은데요? 아, 뭐야? 잠자리 수치. 에이, 찾았다. 찾는 것도 너무 힘들다. 자, 여러분, 저도 채집했습니다. 미국 초소형 가재인 이 친구를 제 손으로 직접 떠가지고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서. 천천히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큰 가재는 없는 거예요? 큰 가재도 살긴 살아요. 아, 살긴 살아요? 네. 근데 자주 잡히진 않더라고요. 여기 엄청 작다, 얘. 그거 맞죠?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약 10분 정도 했는데 벌써 요만큼 잡았어요. 자, 여기서 더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처음으로 성우 씨가 채집한 개체들 좀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와, 이거 작은 것도 암수구분 가능하세요? 와, 성체 수컷. 이거는 암컷, 이렇게 한 쌍. 이거 구분하는 것도 참 신기하죠? 처음으로 가져가시네. 막 한 바로 수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한 마리 막 수십만 원 해도 그냥 이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다 방생하시거든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얘를 가져가시네. 보내주기에는 너무 귀여워요. 오, 근데 얘 색변이에요. 네, 가끔 이렇게 빨간 개체도 나오더라고요. 오, 신기방기. 나머지는 다 방생 하라고 하시네요. 자, 오케이, 잘 가요. 오, 너무 이쁘다. 여기 햇빛에서 자고 있으면은 아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청개구리에요. 오유. 길 가다가 수로가 보여서 잠시 또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볼까요? 밴딧 선? 그거 피크니 선피쉬. 오, 뭐야? 오, 이게? 오, 뭐야? 여기 바닷가 근처에 사는 송사리 종류가 있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오, 엄청 크다. 괴물이네. 괴물 송사리. 와, 이게 식충식물이 있는데
우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식중식물이라 하면 파리지옥이나 끈끈이 주걱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사라세니아랑 끈끈이 주걱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뭐 찾으셨어요? 뭐 찾으셨어요? 이렇게 사라세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애들을 먹고 사는 특이한 특별한 나방이 있거든요. 식중식물도 먹는 나방이 있어요? 네. 오, 저 안에서 지금 꺼내내볼랜데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아 그리고 사라세니아 다른 종도 이게 이쁘다 색깔이. 네. 우선은 간단하게 지나가는 길에 식중식물을 봤고 이제 야생 몰리가 사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가면은 이제 통발도 설치하고 조금 뜰채질도 하고 재밌게 아마 다양한 걸 찾아볼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첫 끼니로 피시캠프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유명 맛집이래요. 웨이팅이 있을 정도라는데 우선 밥 좀 먹고 이동할게요. 저희는 참치, 튀나 스테이크랑 뭐 이런 거 시켜서 먹습니다. 맛있다. 여러분들, 몰리가 잡히는 그 서식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민물이에요, 바다예요? 이건 아마 기수일 거예요. 기수예요? 네. 사실 오늘 잡으러 온 이 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대 송사리 목에 속하는 이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구피, 플래티, 그다음 몰리인데 구피랑 이제 플래티는 이제 중앙아메리카 쪽이나 이제 남미 쪽에 서식을 하는데 지금 잡는 몰리 같은 경우에는 토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여기에다가 통발을 설치해서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아마 이게 성훈 씨가 이제 뜰채로도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합니다. 여기 통발을 어디다 던질까요?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고. 아무 데나 던져도? 자, 그래. 아무 데나 너 여기로 가라. 아이고, 아이고, 야, 야, 거꾸로 가면 안 돼. 그거 안 돼. 그건 아니야. 오케이. 자, 우선은 통발을 설치했고, 이제 성훈 씨가 뜰채채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여기가 진짜 기수긴 한데 바다랑 너무 근접해가지고 신기한 걸 들었습니다. 바로 몰리가 바다에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해수어이면서도 민물어이면서도 기수어이기도 하고 그냥 적응만 하면 이곳저곳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자생종인데 찾았다. 오! 바로 나왔어요? 네. 밀리패드가 와. 있다고 하는데 우와 야 미쳤다. 와 밀리패드가 야 동남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는 그럼 동면을 한다는 뜻인데 좀 신기하죠? 이거는 풀어줄 거죠? 네, 보면은 수컷은 이렇게 성체 수컷 같은 건 좀 뭔가 좀 볼록하게 형태가 있어요. 마디 뒷면 뒤쪽에 보면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없는 부분 있고요. 암컷은 그런 부위가 안 보이죠? 이렇게 암수구 부분이 가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다리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얘네가 떨어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나무랑 이런 거 굉장히 잘 타고 얼굴이 좀 귀여워요. 자연 발색을 받으니까 색깔도 너무 이쁘네. 색깔이 실제로 얘들이 야행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 가끔 이런 얘들 서식지에 가면 얘들이 나무를 이렇게 타면서 이끼하고 그런 걸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삐뻑하니까 정말 이쁘게 보이네. 자, 밀리패드는 너무 입구 근처부터 바로 발견을 해서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뒤집어 볼게요. 나와라. 아 여기 있네. 오 여기 여러분들 여기 파고 들어가네요 얘가. 와. 야하. 그래 잘 있어. 얘들은 이렇게 액을 뿜어내거든요. 아 이거. 네, 어. 그래서 색이 손 색이 변해요. 나도 묻었다. 네, 위험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게 붉은 불개미라고 해서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외래종이거든요. 와 여기서 만나네. 현재 한국의 생태기관종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 와서 이게 외래종도 이렇게 보네. 한국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선박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엄청 많네. 자, 우와, 여기 딱 봐도 기수다. 테라핀이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곳이거든요. 많은데요? 고기가 너무? 우와, 킬리핏이 중요해요. 어, 진짜로? 네. 잠깐만요. 야, 기수 지역에서도 킬리핏이
나옵니다. 킬리피쉬는 그 물이 둔벙이 이렇게 건기가 돼서 굳어도 얘네들 알이 그 건기를 버티고 무기가 돼서 비가 오면 다시 부화하는 그런 독특한 애들인데. 네? 몰리 잡았어요. 진짜로? 몰리도 잡았어요? 네. 제 통발까지 설치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몰리를 바로 잡았다. 야, 야생 몰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량해서 몰리하면은 약간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다양한 색깔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야생 몰리는 은빛 색깔입니다. 오, 와, 여러분 여기가 야생 몰리 서식지입니다. 새우들 보세요, 새우들. 탁탁 튀는 게 새우예요? 어, 오, 저것도 저기 몰리다. 딱 보이시죠? 완벽한 몰리입니다. 우선은 화려하진 않지만 몰리라는 종 자체 잡은 게 너무 재밌어요. 와,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우 씨는 저랑 촬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취미 생활을 많이 즐기고 전문가 이상으로 실전 경험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압니다,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과찬이십니다. 아, 아니에요. 진짜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튼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등지러미부터 딱 체형이 몰리고 옆에 킬리피시까지. 야, 송사리과 친구들을 오늘 여기서 다 잡아봤는데, 와, 성훈 씨랑 진짜 굉장히 먼 곳에서 왔어요.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자, 부르님도 먼, 그,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네. 제가 보여주고 싶은 생물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야, 지금, 자, 잠시 물에 넣었는데,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만나서 반가웠다. 그리고 가끔 플로리다에서는 굉장히 이쁜 친구들도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플로리다를 가게 되면 또 자연에 있는 친구들 잡아서 보여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 이 플로리다에도 몰리가 있는데 혹시 어떤 종이 있는지 아세요? 개량된? 이거 같은 종이에요. 셀핀이에요? 네, 다 셀핀이에요. 지역마다 색깔도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수컷이 다른 곳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기수인데 바다에서도 몰리 잡아보신 적 있어요? 진짜 바다? 네. 아, 진짜요? 네, 저희 통발 던졌던 데 있잖아요. 아까 통발 던지고 온데. 네, 거기서 보면은 그 이렇게 완전 바다 같은 데도 몰리가 나와요. 아, 그래서 거기다 던지자고 하신 거구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확인했고 실제로도 많이 확인했으니까 바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가시죠. 실제로 이렇게 기수가 있는데 포스크랩이라고 해서 투국에 있죠. 투국에도 실제로 이런 곳에 와서 쉬었다가 산란도 하는 기수지역 산란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진거미새우도 기수지역에서 산란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 나비가 있는데 되게 이쁘네. 아까 저희가 잡았던 킬리피쉬가 최대 사이즈가 이거라고요? 네, 17.78cm까지 큰데요. 와, 엄청 대형종의 킬리피쉬였네. 네, 진짜 17.78cm. 와, 제 손바닥. 진짜 여러분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생물이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대형 몰리, 대형. 대형! 우와! 이게 진짜 몰리지. 그렇죠.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 와. 오, 막 고기들 막 펄쩍펄쩍 뛰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좀 의도치 않게 굉장히 큰 몰리도 혹시나 궁금해서 해봤는데 좀 대박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잡아볼게요. 우와, 또 잡혔어. 오! 이야. 뭐가 잡히나요? 몰리다. 몰리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지금 세 마리를 한 번에 잡았거든요. 이게 바로 야생에 사는 오리지널 몰리입니다. 노멀 맞죠, 이게? 네, 노멀이죠. 야, 좋아요. 약간 전어처럼 이렇게 점박이가 많네요. 약간 성어급인 것 같고 기수보다는 민물에 와서 좀 더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도로가 옆에서 야생 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제 놔주고 갈게요. 통발 확인하러. 과연 통발에는 있을지. 뭐 좀 들었나요?
놀라지 마세요. 아, 아무것도 없어. 젠장. 어? 여러분, 아 이거 빼려고 지금 미끼 빼서 버리려고 보니까 새우가 잡혔네. 오,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네. 아, 흰다리 새우인가 보다. 기수 새우인가? 풀어주시죠. 아쉽지만 그래도 뜰채로 엄청 많이 잡아서 재밌었던 몰리 채집 여행이었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와, 이게 몰리, 이게 다 몰리 있네. 아,